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발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종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왜 그동안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도 들어가는데 종려 주일에는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였느냐?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그 새끼 나귀를 타셨느냐?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탈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나귀를 타신 것은 4절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그 선지자가 한 말을 기록한 장을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신 그 말씀 이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그 말씀이 두로에 대한 말과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그 앞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에 대해서는 3절 말씀에 그들이 어느 정도로 부요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새를 건축을 하였고 은을 티끌같이 모아놓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았을 정도로 부요한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금을 진흙같이 여길지라도 그 정도로 부요한다 할지라도 4절 말씀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두로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요하고 그들이 왕성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진멸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진멸할 때가 왔을 때 그것은 진멸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5절로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아스글롯도 가사도 에그론도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들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게 6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왔던 것을 우리는 그 역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이르매 그 블레셋 사람의 그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7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꺾기를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그렇게 그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고 치시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멸을 한들에야 다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왜 그들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유대의 왕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신 그 왕,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짐승처럼 오셔서 바로 그 제물이 들어가는 성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도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제물과 같이 죽으시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오신 분이냐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볼 것 없는 나귀를 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 자 같이 마치 제물과 같이 오셨지만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결국은 두로를 진멸하고 블레셋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그가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자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왕, 메시아가 되신 것을 아는 자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블레셋과 같은 진멸을 당하는 자일지라도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유다의 지도자들 같이 지도자가 되어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방인의 구원도 이루신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스가랴 9장 10절로부터 그 밑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10절의 말씀에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전쟁이 없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그의 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속죄 제물과 같이 낙문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그는 그 왕권을 나타내셔서 이 땅의 전쟁을 패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화평을 전하여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는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둘이 화평하여져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언약의 피를 약속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자, 정말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자들이 소망을 품은 자예요. 갇혀있지만, 어디에 갇혀있지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바로 로마의 집권 안에 갇혀있지만 마치 이방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영적으로는 사단의 영에 갇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 자들 시편 107편 말씀에 10절 11절을 보면 저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 자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공고와 쇠사슬에 메어지고 어둠에 앉은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서 공고와 쇠사슬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 매임 속에서 그 공감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그들의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 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진 자, 여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온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것의 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곧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장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딸이 되어진다. 예루살렘이 낳은 바로 여자 그리스도의 아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죄악에서 그들의 고통의 음부의 웅덩이에서 흑암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스가랴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돌아오라 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오라. 어디로? 요새로. 자, 요새는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성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두로와 같은 줄에도 교만하여서 자기네들이 높아져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자일지라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겸손하여서 마치 죄인같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거예요. 어떤 나귀? 바로 짐을 짊어지고 주인의 짐을 짊어지고 일하는 나귀,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나귀를 타시고 짐승과 같이 제물로, 제물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죽으러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모든 전쟁을 끊어버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여서 계속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다 진멸하여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전쟁 속에 계속 있느냐? 이것은 무슨 전쟁을 말해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전쟁이지. 사실상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속한 믿음으로서 나아간다면 그냥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 모든 전쟁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화평을 전하신다 그랬죠. 그 화평을 전하기 때문에 화평함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계속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 올라오고 그 죄성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그 죄성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문 밖에 있어지는 전쟁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요새로 들어오라. 예수님의 산성은, 이 요새는 강한 성이라. 우리 찬송도 부르시죠? 우리 주님은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 산성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전쟁은 없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사야 43장에 주께서 경계를 정하시니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를 정하시는 게 뭐예요? 무엇이 그 경계를 정했나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그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언약의 피로 오셔서 그 피가 이제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사이의 경계가 되어져서 사단은 절대로 그 피를 넘어서 우리에게 넘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패스오버이죠. 그 피를 보면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 바른 집, 그것이 바로 요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바로 피 바른 집 안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거기에는 오직 화평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예수님 안에 바로 그 요새가 되시는 성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요동하는 전쟁이 계속 있다면 나는 성전 안에 온전히 그 요새 안에 온전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찾고 공격한다. 온전히 내가 피로 인해서 마귀와 나 사이의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종려주일을 지내고 그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거 아무리 의식적으로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탄 이 사건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그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그들이 찬송을 하고
환영을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겸손의 나귀를 탔지만 그는 곧 왕이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시온의 딸에게,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씀.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너희들의 왕이 임했다,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뛰며 춤췄던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고 뛰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찬송은 9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불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라고 찬송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성이 소동하여서 도대체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왕으로 말했어요? 아니요, 선지자라. 자, 그 당시에는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가 왔나 보다 찬송을 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들이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 나가서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뭐 난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고, 분명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약속의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피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그분은 나의 머리, 나는 그의 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인데,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왕이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어지도록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으로 섬기는 자는 마귀가 되어져 있다면, 아무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일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내 생각이, 육체의 나의 의가, 정욕의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을, 내게 주는 생각을, 내게 일으키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아무리 겸손해서 나귀를 탄 예수님일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분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를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화평을 전하러 오신 그분이 주신 화평,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땅 끝까지, 이곳에서부터 유브라데부터 땅 끝까지 모든 이 세상의 포월드가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의 입성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나의 왕이 되어지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말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성취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의 자녀가 되어졌기, 그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에게 화평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고 부활하셔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한다는 이 말이 주는 것은 내가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것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신 얘기는 다른 사람의 죄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것이 뭐예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바로 왕으로 오신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전하도록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짐승을 탄 짐승과 같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건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이 땅에 전하여서 땅끝까지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왕이 되시고 모든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섬기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로 이 찬송을 했지만 선지자로밖에 믿지 않았던 그들과 같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 절대적으로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요새로 돌아오라, 회개하여 돌이켜 내게 돌아오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가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며 구원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이 믿음의 삶 살아서 화목을 이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